기생생물이 그저 숙주의 영양을 빼앗고 건강을 위협하는 해충이 아니라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은 기생충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충북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은 지난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게 기생생물자원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있는 것이 기생충학자 엄기선 교수입니다. 33년 기생생물 연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 1993년 인체에 감염되는 제3의 조충을 발견한 일입니다. 1782년 무구조충 이후 무려 211년 만에 수수께끼가 풀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이제 바꿔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구조충과 닮았지만 같은 종은 아닌 이 새로운 조충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10년 넘게 연구에 매진했다는 엄기선 교수. 이 제3의 조충인 아시아조충은 이게 역시 돼지인데 돼지 고기는 아니고 돼지 간이에요. 그 간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200년을 발견을 못한 거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조충은 모두 세 종. 그중 유구조충은 돼지가 매개이고 무구조충은 소가 매깁니다. 하지만 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무구조충과 생김새가 비슷한 조충 감염자가 발생했고 이를 연구한 끝에 소가 아닌 돼지를 숙주로 하는 새로운 조충, 아시아 조충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아시아 조충의 연구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기생생물의 생태를 알기 위해 엄기선 교수는 스스로 감염자가 됐습니다. 곧 치료해서 이제 빼내려고 그랬는데 막상 감염이 되고 보니까 연구를 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기생충이기 때문에 연구할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 몸에서 나오는 기생충으로 연구를 하고 이 재료를 그리고 알이 나오는 걸로 감염 실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생충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학계에서는 아마도 세계에서 기생충을 애완동물로 가진 사람이 처음일 거라고. 돼지 간에서 사는 아시아 조충을 연구하기 위해 돼지 우리에서 살다시피 하고 급기야 스스로 감염자가 되기까지. 수미터의 조충이 몸 안에 있던 탓에 그의 몸은 눈에 띄게 말라갔고 가족들에게도 늘 미안했다는 엄기선 교수. 자신의 몸을 기생충에게 내어주면서까지 연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연구가 국민 건강에 기여할 거라는 학자로서의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길이가요. 길이가 우선 3m, 4m 이상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벌레로 들어갈 때는 이제 직경 2mm 내외 돼지 간을 먹고서 그렇게 조그만 게 들어가서 2개월 반 지나면은 한 3-4m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4년을 갖고 있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간에 목에서 혹시 끊어지면은 긴 마디가 몇 미터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자라요. 그래서 다시 계속 성충이 되어 있는데 14년간 아시아 조충의 숙주로 살아가면서 연구한 자료들은 그를 세계 최고의 아시아 조충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바뀌고 뒤이어 연구하는 후배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보람이 있었던 것은 돼지의 간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아시아 조충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지켰다는 겁니다. 211년 만에 확립된 새로운 기생충의 존재. 아시아 조충의 발견으로 돼지의 간을 날것으로 먹는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환이 있고 치료법마저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데 기생생물이 열쇠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기생생물의 자원화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기생충 박멸 정책으로 국민 보건 위생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 전문가들은 기생충 박멸 그 이면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생충이 사라진 시점부터 오히려 늘어난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오히려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어 알레르기나 염증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위생 가설. 기생생물이 그 당시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생생물로 인해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시스템이 어느 정도 천식이나 다른 알러지 같은 질환들이 유발되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어떤 역할들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비해서 지금 기생충이 없는 오늘날에는 그런 천식 알러지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난 것도 어쩌면 그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 연구진들은 이제 구충을 이용을 해서 천식을 치료하는 데 활용을 해서 또 좋은 연구 결과들을 낸 적도 있고요. 은행 역할이에요. 우린 돈을 취급하는 게 아니고 돈은 맡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이자를 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돈이 아니고 그게 기생충이 현물처럼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하다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맡겨요. 그래서 이거를 맡기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족보같이 정확하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유전자 타입까지 완전히 분석을 해서 기생생물 세계은행이 구축되면 기후, 생활환경, 자연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전 세계 기생생물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연구자원들은 다시 세계의 연구소, 기업, 박물관 등으로 분양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생생물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미 수년 전부터 탄자니아 등 열대기후의 국가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기생생물 자원은행에서 했던 연구 소재를 확보하고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지 동정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한 교육들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 연구원들이랑 같이 소재 확보하고 그리고 관리했던 사실 생존 환경이 서로 다른 기생충들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생생물 자원은행에서는 15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가장 최적의 상태로 자원을 보관하고 분양합니다. 사실 그 분양 신청을 할 때는 그 연구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필요로 하는 피분양 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형태가 따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형태에 맞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태는 냉동 소재나 아니면은 액침 보존 소재, DNA, 그다음에 슬라이드 소재로 나눠서 이제 대여 또는 분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14개국 27개의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외 약 20만 점의 자원을 수집 보유하고 있는 기생생물자원은행. 지금까지 연구기관과 학교 등에 약 1만 6천여 점의 소재를 분양해 10억 원 이상의 대체 수입 효과도 거뒀습니다. 주로 많이 해주시는 곳은 아무래도 그 연구가 활발한 그 대학 기관이나 아니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쓰이는 그런 곳에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시약 진단 같은 것을 할 때 기생충을 소재로 하는 곳에서는 그 일반 기업 같은 데서도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생물연구자원 시장은 이미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생물을 제공한 나라와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 의정서에 의해 생물 주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수많은 생물 자원 중 기생 생물 자원에 주목했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산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 뭐 제약과 의료기기, 그리고 천연물 화장품, 소재 분야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그런 원천 기술은 결국은 소재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재를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 점에서 기생생물이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소재 중에 하나로 저희가 타겟을 잡은 거고요. 기생생물의 활용 분야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면역질환 치료제에서 기능성 식품, 화장품, 환경오염의 생물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252억,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연구 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생생물 자원 세계 은행의 구축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구상의 자연 자원을 우리가 선점하고 활성화해 나간다면 아시아 조충의 발견자로서 엄기선 교수의 이름이 역사에 남는 것처럼 인류 보건과학 발전의 충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름이 깊이 새겨질 겁니다. 모든 생물체들이 중요한 연구 자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은행은 인체, 가축, 뭐 애완동물 포함 이거 할 것 없이 그거 밑에는 이 세계 그 분포하는 아주 다양한 기생충들, 야생동물 기생충들까지 거의 손 안 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확보해가지고 이것까지 이 저 지구에 있는 모든 기생충을 다 모아서 이 오송 지구가 아예 그냥 기생충 연구의 메카가 되겠다 하는 그런 야심이 있어요.